자, 일단 내 이름은 이상일입니다. 정승혜 선생님과는 좀 알아요. 잘 같이 강의도 많이 했고 뭐 교재도 예쁘게 잘 내셨는데 나도 내 교재는 있어요. 내 교재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리 벤츠라도 자기 차가 뭐 티코 끌고 다니는 자기 차가 편하지 벤츠가 편하겠습니까? 남의 교재인데 암만 해도 이제 판례 위치나 이런 것도 내 스타일대로 있어야 될 위치 아니고 그럼 내가 남의 교재를 갖고 하면 약간 뻐벅거릴 거야. 약간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처음이니까 두 번 세 번 가면 좀 나아지겠죠. 일단 난 내 교재를 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이 교재로 뭐 당분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배우려면 물론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좀 배웠겠지만 법을 배우려면 법이 뭔지 전체적인 그 법의 큰 틀 내지는 흐름 이걸 좀 보고 갑시다. 법은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눠져요. 이 실체법이 뭐냐? 이제 형법, 민법, 상법, 뭐 행정법처럼 어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을 이걸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이란 법이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법은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에게만 그 법률 효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권리와 의무가 과거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소위 신분사회에서는 그 권리와 의무가 신분에서 나오던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양반 귀족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 귀족으로서 권리를 갖고 태어나고 노비들은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할 의무를 갖고 태어납니다. 재수 없는 사회지. 이마박에 노비라는 뭐 이게 찍혀 있으면 평생 의무만 생기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성폭력이 난무할진데 과거의 양반들이 여자 노비를 어떻게 대했는가는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보이죠? 그러한 신분사회가 서양에서는 프랑스 혁명으로 깨져버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신분으로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오로지 뭘로? 법률로만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따라서 옛날에는 주인이 노비들한테 일을 시켜먹고 싶으면 지시만 하면 돼. 니들 저거 일주일 내로 바타 갈아놔. 안 갈아놓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서 누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 거거든. 권리와 의무는 오로지 법률에서만 나오니까. 해필 왜 법일까? 신분에서 이제 계약으로 법률로 바뀌는데 법이 뭐길래 신분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걸까? 법은 알다시피 국회에서 만들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그런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들이 국회에다가 니들이 법을 만들라고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은 곧 국민이 만든 것과 다를 바 없고 주인인 국민이 법을 만들었다면 누구나 여기 따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분에서 계약으로 법률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신분 때문에 권리 의무를 갖는 일은 없어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싶으면 즉 일을 부려먹고 싶으면 이제는 너 일을 해 누가 일을 하라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밭을 일주일 내에 갈아놓으라고 지랄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밭 갈아요 안 갈아요? 미친 새끼하고 무시할 겁니다. 왜? 저 인간이 나한테 뭐 그걸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는 주제에 했기 때문이지. 그럼 일을 시켜먹고 싶으면 뭐를 해야 돼? 계약을 맺어야 돼. 고용계약. 너 내가 고용할 테니까 뭐 아니면 보급계약. 일주일 내 저걸 다 갈아주면 내 700을 주겠다. 700을. 오케바리 해서 뭐 내가 뭐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뭐 싹 갈아놓고 700 받고 하는 소위 계약이 맺어지면 법률 요건으로서 민법상 이제 법률 요건으로서 그 계약 매매계약, 도급계약, 고용계약 같은 계약이 맺어지면 뭐 이제는 그 인간이 여러분한테 뭘 일주일 내 밭을 갈아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왜? 하겠다고 했으니까. 700만 주면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약상 이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은 일주일 내 포크레인을 끌어다 하건 삽으로 파건 일주일 내 밭을 갈아놔야 되고 그 대신 뭐? 돈 700만 원을 받아낼 권리가 생기지. 상대방은 반대야. 여러분한테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대신에 뭐 700만 원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죽도록 포크레인도 갖다 놓고 흙으로 삽으로 파고 해서 죽도록 일주일 동안 개고생을 하고 의무를 다 이행했는데 이 자식이 돈 700만 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주는 거야. 몇 달째 뭐 이젠 전화도 잘 안 받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쫓아가서 불사질르나? 뭐 나중에는 뭐 전화 받더니 전화도 잘 안 받고 배째라는 거야 못 주겠다고? 아 배째 버리나? 배째면 살인이고 어떻게? 고소. 그때 바로 그게 이제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상 그 자식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돈 못 갚는 건 죄가 안 돼요. 이때는 이제 뭐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뭐 소송을 거는 거야. 너 이제 도급비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700만 원 주기로 약속했던 도급비용을 지급하라고 뭐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지급소송. 그래서 소송에서 이긴 다음 뭐 7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파 법원도 주라고 하지 않냐? 떼놔. 그래도 안 주면 뭐 다시 법원에 가는 거야. 이 자식이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돈 안 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뭐 강제 집행관들, 집달관들이 가가지고 그 인간 재산에다 압류 걸고 경매로 넘겨가지고 700만 원이 나올 때까지 소위 경매 처분합니다. 소위 이제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사람 많아. 인생 쪽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뭐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때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700만 원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집에 가서 불사지르고 뭐 칼로 쑤셔대고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범죄가 되는 거야. 불지르면 방화죄가 되는 거고 칼로 쑤시면 뭐 살인미수나 상해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실체법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됐다 손 치더라도 그 권리는 항상 뭘?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실현을 해야지 이 권리를 함부로 실현하면 이걸 함부로 실현하면 이게 곧 범죄 행위가 됩니다. 요 내용이 순경시험에 나온 건 판례가 10개도 더 나왔어. 예를 들면 바로 이제 굴삭기 할부 매매 사건이요. A가 B한테 굴삭기를 할부로 매매를 했는데 굴삭기 비싸요.
월 100만 원씩 100개월을 갚기로 했다고 합시다. 물론 계약서에다 만일 인간이 3개월 이상 할부금을 연체하면 이 굴삭기는 매도인이 회수해가기로 3개월 연체하면 요 매도인 A가 이걸 회수해가기로 약속까지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B가 지금 5개월째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열받아가지고 뭐 인부들을 끌고 가서 이 굴삭기 그냥 끌고 와버린 거야. 시험에 나온 거야. A의 죄책이 뭐냐 이렇게 나온 거야. A 무슨 죄예요? A 특수절도야. 인부들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2인 이상 합동절도로서 특수절도야. 아무리 그걸 가져오기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소송을 걸어서 이긴 다음 강제집행관이 굴삭기를 뺏어서 주면 그걸 가져와야지. 지 멋대로 가서 가져오면 그게 특수절도라고. 죄명이 특수절도입니다. 그게 정답이었어. 하나 더 할까? A가 B한테 전세를 줬는데 1억. A 아들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B 보고 집을 비워달라고 그랬어요. 2016년 연말까지 B가 비워주겠다고 하더니 뭐 전세 얻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 벌써 1년이 지나 2018년 1월이 됐는데도 B가 안 나가고 개기고 있어. 똑같아. 맨 처음엔 미안하다 뭐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더니 지금 아예 못 나가겠다고 배째라는 거야. 이때 A가 B 집에 들어가서 왜 안 나가느냐고 따지면서 이제 말다툼을 한 거지. A 무슨 죄야? A 무슨 죄예요? 주거침입죄야. 아무리 이 집이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B가 살고 있는 한 B를 내쫓고 싶으면 뭐를 했어야지? 임대차 개간 만료로 인한 임대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서 강제집행관이 이 인간들을 빼줘야, 강제로 빼줘야 들어가야지.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주거침입죄. 또 갑회사의 부장 A가 갑회사의 빚을 지고 있는 B를 찾아가서 뭐 B가 돈을 안 갚으니까 바로 이 차를 그냥 끌고 와버립니다. 담보 목적으로. 역시 A 무슨 죄야?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역시 절도야. 아무리 A가 B한테 받을 돈이 있다 하지만 차 끌고 오고 싶으면 강제 집행관을 통해서 압류딱지를 붙인 다음 경매로 처리하던가 할 일이지 어딜 지가 가서 끌고 와. 끌고 오기는 절도라고. 이것도 절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다 시험에 나온 판례들이야.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원리가 뭐야? 아무리 실체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함부로 실현하면 범죄 행위가 된다. 반드시 뭐를 통해서만? 절차법을 통해서만 실현해야 된다.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놈은 어떻게 되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의 단순 불이행. 요 B. 5개월이 지나도록 돈 못 갚고 있는 놈. 요 기간 만료가 지났는데도 1년 동안 안 나가고 개기는 놈. 요거 빚 안 갚고 있는 놈 무슨 죄야? 무죄야. 무죄. 죄 안 됩니다. 적어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쉽게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뭐 돈 못 갚는 건 죄 안 돼. 돈이 없는 걸. 돈 못 갚는 건 죄가 안 돼. 이 판례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 시험에. 돈 못 갚아서 죄 안 된다는 사기죄 안 되고 뭐 횡령 배임 안 되고 하는 판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고. 이거하고 이 판례하고 여기 나온 거하고 이거 나온 거 합치면 수십 개가 넘는데 만약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판례를 공부하려면 이거 무식하게 외워야 돼. 이거 외우다가 또 삐끗하면 뭐 죄명 잘못해가지고 또 틀려먹고. 간단한 원리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해만 됐다면 여기 적용되는 판례들은 그냥 이 안에다 주소 담으면 돼요.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무식하게 무슨 뭐 암기나 제때 해가지고 대출 찍어가지고 합격하려고.
그렇게 합격할 것 같으면 어떤 놈이 합격 못하겠어? 장애인 아니면 다 합격하는 거지. 최소한도 20, 30대, 50대 1시험에서 한두 명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시험에서 그렇게 어형병 대충대충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놈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웃이지. 지금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 이 5명 중에 50명 중에 한 명인데 5명 중에 한 명 나오기도 힘들다는 얘기지. 물론 나옵니다. 이제 한두 명, 두세 명은 나오지 최소한도. 따라서 아주 중요한 원리, 아무리 실체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함부로 실현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의무의 불이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단 이제 민사 책임은 져. 민사 책임. 형사상 죄는 안 돼도 민사 책임은 집니다. 무슨 책임? 연체되는 만큼 연체 이자를 물어내야 되고 안 나가고 개긴 만큼 아들이 집을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 민사상 손해는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상으로는 죄가 안 돼도 민사 책임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특히 재산범죄 설명하면서 간혹가다 얘기할 거야. 뭐라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알아들으면 돼? 아, 형사상으로는 죄가 안 된다는 얘기인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첫 시간에 이 강의를 못 들은 학생들은 벌써 뭐? 다음번에 이 네, 채무불이행이라 얘기하면 저 뭔 얘기인가? 벌써 여기 아웃이야. 벌써 허당이지. 헛삽질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부터.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단 두 판례가 다 있어. 신용카드를 쓰고 잘 갚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았다면 그게 이제 채무불이행으로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죄가 되지 않지만 쓸 때부터 갚을 가망성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이 팍팍 써버리고 카드 빚을 결제를 못했다면 요건 사기야. 요건 사기입니다. 두 판례가 다 있어. 그래서 갚으려고 했다가 못 갚은 건 죄가 안 되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 쓰는 건 이건 뭐 사기가 돼. 생각도 없이 왜 써? 사기지. 갚을 것처럼 속였으니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 이렇게 이제 민법상 계약 같은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계약 당사자들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그 권리와 의무는 뭐를 통해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형법상 법률 요건은 뭘까? 민법상 그런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같은 이런 법률 요건들이 있는데 형법상 법률 요건이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범죄 요건을 구비하면 범죄 요건을 구비하면 그 법률 효과로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형벌권이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형법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뭐 최소한도 형법 공부를 하는 인간이 형법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형법이 뭔지도 설명을 못하고 있으면 완전 허당이지. 형법이 바로 뭐예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법률 요건으로서 범죄와 법률 효과로서 형벌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 더 줄여서 형법이 뭐냐?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단 아무리 형법상 예를 들면 그 고준이 아빠처럼 뭐 애를 혹시 폭행치사 살인 내지는 뭐 살인이 될 가능성 좀 힘들어 보이고 뭐 어떻게 다 실수로 죽였다면 이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될 겁니다. 바로 그 고준이 아버지가 상해치사라는 범죄 요건을 구비해서 상해치사죄라는 범죄 요건을 구비하는 순간 그 인간은 뭐 상해치사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아무리 국가가 그 형벌권을 가지게 됐다 손치더라도 그 형벌권 행사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만? 뭘 통해서만?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통해서만 실현해야 된다고.
아무리 국가라도 그 권리를 함부로 실현하면 안 돼. 반드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실현해야 된다고. 그럼 형사소송법은 뭐라고 정의 내리면 될까?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 이렇게 형벌권 실현 절차를 규정한 법.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형법이 뭐라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 이렇게 딱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자, 이렇게 국회 보고 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 국회의원 이 자식들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만들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 나라에서 가장 믿음이 안 가는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뭐요? 국회. 이거 틀림없이 이것들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지들 멋대로 할 게 뻔하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얘한테 이걸 맡겨놓고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면 어떡하지? 국민이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국민이 국회가 못 믿어가지고 직접 국민이 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헌법. 헌법을 만들어두고 국회에다가 너는 법을 만들어. 그 대신 네가 법을 만들 때 헌법을 건드리지 마.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주의를 주지. 주의를 저도 안 들어먹거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놓고 야 헌재야 니들이 요 자식들이 혹시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드는지 감시 좀 해.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야. 그래서 소위 이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바로 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때리는 경우가 있죠.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형사절차에서 아이가 뭐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떨어졌다. 이건 특A급 예상문제야. 이건 시험에 다 나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보고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 놓고 얘들이 혹시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헌법재판소 보고 감시하라고 합니다. 국회뿐입니까? 행정부도 감시해. 행정부. 검사도 뭐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가지고 그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죠.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만든 헌법을 지키는 수호기관입니다.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때려버리고 효력을 없애버려요. 건방지게. 국민의 뜻을 어겼으니까. 또 국회도 이 법률을 쪼잔한 부분까지 세세히 법률로 다 만들긴 힘드니까 마치 국민이 헌법을 만들고 웬만한 건 국회에다 맡기듯이 국회도 법을 만들면서 법률에 쪼잔한 내용을 다 규정하긴 힘드니까 기본적인 것만 법률로 정하고 행정각부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뭐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만들라고 위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뭐 위임입법이고 이게 바로 위임입법이고 이게 바로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또 뭐 장관 총리나 또는 뭐 각급 지자체나 또는 뭐 행정기관장, 감사원장, 뭐 선거관리위원장이 규칙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야. 최소한도 요 정도 구조는 알아야 돼. 그래야 개코나 위임입법이 위반됐는지 안 위반됐는지 위임입법에 위반됐는지 안 위반됐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주제에 뭘 그걸 배우겠어. 다 헛방이지. 오늘 배웁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바로 그 범죄와 형벌을 뭘로 법률로 정해두라는 거야. 민주적 정당성이 여기 있거든. 민주적 정당성을. 그리고 이 형법을 만들면서 뭐 세부적인 사항을 명령에 위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위임입법이거든. 위임입법. 여기서 지켜야 할 원리가 뭐야? 마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이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위임된 범위와 한계를 지켜야 돼. 이걸 벗어나면 위헌결정 때리듯이 이건 대법원이 위법결정을 때립니다. 명령이 법에 위반된다고 위법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해요.
형사소송법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게 나오는 적이 있어. 항소사유 뭐 등을 볼 때 이게 나오거든. 이걸 알아야 아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뭔지를 아는 거지. 최소한도 이제 기본적인 요 뼈대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뭐 형법을 배우던 개코나 형소법을 배우던 기본적인 흐름,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해야지. 요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가서 형법 총론,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어떤 형벌 내지는 보안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 이걸 형법이라고 하고, 형벌은 알겠는데 보안 처분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보안 처분이란 바로 조두순이처럼, 조두순이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런 인간은 12년 살고 나오면 틀림없이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병이거든, 약간. 바로 그때 12년을 받고도 도저히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한 놈을 뭐로 하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채운다든가 해서 또다시 저지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게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저지른 대가로 사후에 부과된다면 보안처분은 또 저지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공개한다든가 전자발찌를 채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안처분이에요. 형법의 범위,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란,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이, 형식적이란 용어가 일반적인 생활 용어로서는 뭐 대충 이런 의미를 갖죠. 누구한테 뭘 물어봤는데 성의 없게 답변을 하면 아 이거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똑바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법률 용어로서 형식적이라는 건 그 의미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법률 용어로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대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리지널, 순수 100%, 이걸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뭘까? 1954년도에 제정 공포된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 이걸 오리지널 형법이라고 하고, 그 외 법 이름은 형법이 아니지만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처럼 법 이름은 형법이 아니지만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거 다 넓게 봐서 형법으로 봅니다. 이걸 실질적 의미의 형법 또는 광의의 형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특가법, 관세법, 도로교통법, 뭐 식품위생법 전부 다 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인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그 법률은 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말합니다. 왜? 형법만 피해가면 뭐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되면 처벌돼야 되는데 처벌 안 되려면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도 어겨서는 안 되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어겨서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걸 자동으로 알아야 돼. 내 강의는 어렵습니다. 좀. 그래서 학생들이 나를 좀 싫어해. 왜? 강의를 어렵게 하니까.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 자기야 내공을 쌓으려면 어렵게 쌓아야지 쉽게 내공을 쌓을 수 있나. 남들과 적어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남들보다 나아지려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돼. 허접하게 공부한 것들은 시험장에서 허접하게 떨어지는 거고 주가라고 개고생한 학생들만이 합격을 하는 거지. 공부할 때 좀 어렵더라도 무식하게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외우는 방법 뭐 만들어내는 건 애들 보고 만들어내라도 해도 돼. 학생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왜 그게 그렇게 된 걸.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암기사항도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시험에 잘 나오는 것과 조금 덜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것 중에서 또 암기를 하고 넘어갈 것과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게 있거든. 암기와 이해가 보통은 이제 복합되지만 암기만 한다든가 또 멍청하게 이해만 한다. 이해만 해도 웬만하면 풀리지만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 양쪽을 다 막아야 되거든. 암기와 이해가 병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과 조금 덜 나오는 걸 구분하고 잘 나오는 것 중에서 이해하고 갈 것과 암기해야 갈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해할 것까지 다 암기하려면 머리통이 터지지. 이해도 안 되는데 암기하려고 하니까. 특히 한번 내가 쭉 강의를 하면서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한번 강의를 듣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 절대 놓쳐선 안 된 것들. 노량진 장기수들한테 물어봐. 그 중요한 걸 놓쳐. 장기수들은 걔들은 3년 5년을 공부해도 마냥 그 꼴이야. 왜? 어렵고 힘든 것도 다, 나보다도 더 잘하는 놈이 있어. 근데 시험에 왜 떨어지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걸 허술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중요한 걸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맨날 3년 5년이 되도록 장기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지. 최소한도 한 번 강의를 쫙 해서 절대 몰라서는 안 될 것들이 있거든. 장기수들이 이걸 몰라, 이걸.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그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절 중요한 거, 이해할 것과 암기할 거, 이걸 잘 구분하자. 첫째. 둘째, 복습은 특히 초짜들의 경우, 중급들은 괜찮아. 원래 내공은 예습에서 나옵니다. 근데 초짜들은 예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초짜들은 복습, 중급 이상은 예습을 하세요. 그래서 예습을 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조금 이해를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두고 이번 강의 때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딱 듣는 거야. 그래야 내공이 쌓이는 거거든. 근데 초짜들은 예습이 불가능하니까 복습을 하되, 복습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날, 오늘 배운 건 오늘로 복습 끝내세요. 그거 못하면 시험 보지 마. 그따위 공부하면서 뭔 시험을 봐서 합격하려고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그날 배운 건 그날로 끝내세요. 그렇게 1년만 열심히 하면, 영어가 어지간한 1년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고, 정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뭐 1년 반, 최대 2년 내는 끝내야 되는 게 경찰 시험이야. 무슨 개코나 사법시험도 아니고 고시도 아닌데 2년 내 끝내야지. 고등학교, 그것도 실업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학생이 1년 만에, 그것도 한참 힘들 때 영어는 좀 안 나왔어. 확실히 영어가 딸려서 60몇 점 맞고 합격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1년 동안 공부해서. 1년 넘어가는 건 공부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고, 영어는 예외. 영어는 1년에 되는 과목이 아니니까 꾸준히 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란 오리지널 순수 100% 54년에 공포된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법 이름은 형법은 아니지만 법의 내용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면 통틀어서 이걸 전부 다 광의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나눠지고, 각칙은 이제 수백 개 범죄와 형벌을 쫙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강간죄, 방화죄 뭐 이런 식으로 수백 개 범죄와 형벌을 쫙 규정하고 있고, 총칙은 이 각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기수와 미수, 살인도 기수와 미수가 있고 강간도 기수와 미수가 있고 뭐 사기도 기수 미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수가 뭐고 미수가 뭐냐, 공범이 뭐냐, 살인도 혼자 저지를 수 있지만 사기도 뭐 혼자 여럿이 다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 여럿이 저지르는 공범이 과연 뭐냐, 살인, 강간 뭐 이런 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왜? 강간도 혼자 저지를 수 있지만 여럿이 저지를 수 있고, 살인도 마찬가지야. 절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적용되는 공통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게 형법 총칙이고,
총칙을 해설해 놓은 걸 형법 총론이라고 하고, 각칙은 이제 수백 개의 범죄를 총론에서 배운 분석 도구를 가지고 이 각칙에 규정된 개개의 범죄를 하나씩 분석해 들어갑니다. 수백 개의 범죄를 해석해 놓는 게 이게 강론이에요. 강론. 지금 우리 이제 총론을 배우면서 범죄론 체계의 뼈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뼈대를 가지고 강론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는데, 형법 특히 총론은 단 한순간도 지각을 하거나 결석하면 안 돼.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범죄론 체계를 쌓아가는데 중간에 빵꾸가 나거나 지각을 하면 요것만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전체로서의 범죄론 체계가 다 무너져버려요.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총론 강의할 때는 특히 지각결석하면 안 돼요. 그 한 번이 결정타가 되는 수가 있어. 그 범죄론 체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거든.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머릿속이. 그런 여학생을 내 청주에서 봤어. 총론 한 번도 지각결석 안 했는데 쥐수론 파트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잠깐 한번 강의를 못 들었어. 쥐수론을. 그래놓고 강론에 들어왔으니 쥐수 평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네 개인지. 나중에 와서 막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빼먹었는데 그 뒤 강론 강의할 때 완전히 뭐 헤매게 되더라는 거야. 잘 오다가 그 한 번이. 그래서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총론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지. 강론은 뭐 그냥 수백 개 범죄를 쫙 하나씩 분석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분석 도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삼각자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여기 와서 이걸 자로 분석해 들어가는데 자가 엉망진창이니 분석할 때마다 헛방이 나는 거지. 이걸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형법의 성격, 형법의 체계적 지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눴을 때 법은 조금 아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눠볼 수도 있지만 공법과 사법으로도 나눠집니다. 사법이 상법, 민법처럼 개인 대 개인 간의 법이라면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뭐 형벌권을 실현하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이니 이건 뭐 당연히 공법이 되는 거죠. 사법법, 입법, 행정, 사법 셋으로 나눴을 때 뭐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게 입법법, 정부에서 행정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법이 행정법이라면 바로 뭐 사법부인 법원이 재판할 때 필요한 법이 바로 요 사법법인 겁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이미 설명했고,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규범이고 행위규범, 재판규범입니다. 여기서 가설규범이란 조건과 결과를 규정한 걸 이걸 가설규범이라고 합니다. 이 가설규범과 대비되는 개념이 단언규범이고, 이 단언규범은 종교와 도덕에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어른을 공경하라. 그걸로 끝이야. 조건 이런 거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어른을 공경하라. 그걸로 끝이야. 그러나 가설규범, 형법규범은 가설규범이고 조건과 결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일 그럼에도 사람을 죽인다면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겠다는 조건과 결과 형태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설규범이라고 하고, 그 다음 행위규범, 재판규범을 보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형법은 평가규범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잘된 것이고 어떤 행동이 잘못된가를 평가한 다음 잘된 행동은 칭찬을 하고 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뭐 형벌이라는 국가적 제재를 과하죠. 예를 들면 뭐 길을 잃은 아이를 엄마를 찾아준다든가 하는 것은 착한 일이지만 뭐
싫다는 여자를 강간을 하거나 남의 돈을 훔치거나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그 결과로서 형벌을 부과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B가 지금 A를 꼭지가 돌아버릴 정도로 약을 올리는 거야. 흔한 말로 뭐 쑤셔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나 자기와 B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도 뭐 사람을 죽이면 형법이 잘못된 거라고 평가를 하고 형벌을 부과하니까 그 형벌이 뭐 부담스러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제를 하게 되죠. 의사를 결정할 때 형법이 그 기준이 되는 거야. 형법이 기준이 되고 역시 뭐 행위기범 행위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 잘못된 행위고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행위기범과 재판기범이 되는 거지. 그 형법을 가지고 법원이 재판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한 자들을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 재판규범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3절 그럼으로써 뭐 규제적 기능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행위의 기준이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형법을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 법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보호적 기능이란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란 말 그대로 형법은 법익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면 A가 B가 아무리 화가 나게 한다고 해서 B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하는 순간 B의 생명이 침해가 되고 바로 이 생명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자를 끌어다가 처벌하는 거지. 그러므로서 살인범죄를 예방하고 살인범죄가 예방될수록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보호되죠. 근데 법익은 또 뭐지? 법익은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이익도 없고 살지만 손해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지. 학원에 등록하는 순간 아까운 돈이 날아가지만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만 한다면 뭐 평생 경찰 공무원으로서 월급과 보너스를 타면서 적어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 때문에 굶어 죽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이익이 보장되죠. 이게 훨씬 크니까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뭐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돈 아까우면 시험에서 실패라는 건 뭐 용서의 여지가 없어. 지가 뭐 변명 핑계 없습니다. 시험을 보기로 했으면 무조건 합격해야지 떨어지면 주변에서 무조건 욕을 하는 거야. 이때 사람이 살아가는 이익 중에서 그 이익을 법이 보호해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모든 이익을 법이 다 보호해주진 않아요. 내가 의정부 쪽인데 아 오늘 온다 죽는 줄 알았어. 전철로 2시간 걸리더만 2시간. 그리고 오늘 강의 이제 6시간 정도를 하게 될 건데 집에 갈 때만 이제 서서 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차 끌고 다니는데 여긴 뭐 차 댈 데도 없다고 그냥 오라고 하시더라고 원장님이. 내가 직접 경험한 거야. 이 학생들이 젊었을 때 이렇게 예쁘고 그런데 애 낳고 이제 얼굴에 서서히 철가죽이 끼기 시작하면 50, 60대 아줌마야 할머니야 할주머니들 거의 안면 뭘 쓰고 천하무적입니다. 내 농담으로 그런 아줌마들 일개 대대만 있어도 남북통일해 가서 박살내 북한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내가 힘들게 서 있는데 이 50, 60대 아줌마가 자리가 나니까 쎄치기를 하는 거야.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와가지고 엉덩이부터 들밀고 쎄치기를 하는 거야. 거기까지 내가 봐줬어. 거기까지는 힘드니까
옆에 자리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아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앉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를 떡 막더니 지 친구 불러. 저쪽에 있는 친구 불러가지고 또 앉히는 거야. 아우 재수없어가지고 내렸습니다. 그 아줌마 할주머니 내 이글 아사갔어? 안 아사갔어? 아사갔지? 한 시간 이상 편하게 앉아갈 수 있는 이익을 중간에 가로채간 거 아니냐고. 그 아줌마 처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쎄치기한 염치 없는 아줌마지만 법이 여기까지 간섭은 안 합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도 법이 여기까지 개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줌마가 뭐 서 있는 나의 뭐 생식기를 만져대고 성기를 만져대고 했다면 이건 뭐야? 이건 이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고 이때는 뭐 그 정도 이익을 침해한 건 이건 법이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법이 보호해 주는 이익 이걸 법익이라고 하고 형법은 바로 그 법익을 보호합니다. 살인죄는 뭐를? 사람의 생명을. 성추행죄는 뭐?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지. 그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형법이 법익을 보호하니까 가급적 많은 법익을 보호해 주는 게 좋다. 적은 법익을 보호해 주는 게 좋다. 얼핏 생각하면 많은 법익을 보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보다 많은 법익을 보호하려면 뭐 더 많은 법익 침해가 있을 것이고 법익 침해를 한 자들은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아줌마. 쎄치기를 한 아줌마까지 처벌하려 든다면 세상에 처벌 안 될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법익을 보호하되 그 법익은 너무 많이 보호하려고 했다간 잘못한 뭐 쎄치기 한번 했다고 깜빡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인권이 침해되거든. 그래서 이 법익은 가급적 뭐 최소한도 이걸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충성의 원칙 이걸 겸억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겸억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비범죄화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가급적 어지간한 법익 침해는 법이 간섭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야. 그건 도덕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여기까지 법이 개입하려면 뭐 인권이 침해되거든.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바로 간통죄 위헌 결정 바로 여기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이거든. 다 큰 성인 남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틀림없이 손가락질을 받을 일은 맞지만 그렇다고 형법이 개입해가지고 처벌한다라는 것은 뭐 보충성, 겸억성을 어겼다는 거야. 형법은 가급적 겸손하고 억지하고 나대지를 말아야지. 형법이 나대면 사람이 처벌되니까 그 보충성 원칙의 위반으로 다 바로 뭐 간통죄 또 뭐 폭처법, 특가법 등에서 이거 최근에 위헌 결정 많이 떨어졌죠? 폭처법, 특가법, 폭처법 중에서 이거 뭐 특수폭력 전부 가중했었는데 2년 전인가 전부 다 이거 위헌 결정 떨어져가지고 폭처법상 특수폭행 뭐 이런 거 다 사라졌죠? 그리고 형법에 규정된 이제 특수폭행, 특수협박 규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특수범죄가 몇 개 있었거든. 그게 새로 들어왔지. 그게 그 새로 들어온 거 뭔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내가 얘기한 이런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시험에 나왔어. 순경시험에 이미. 뭐?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강요. 그 세 개가 이게 위헌 결정이 떨어져서 사라지면서 형법에 그 전에 특수폭행, 특수 뭐 협박은 있었으니까 그냥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특수공갈, 특수상해는 없었거든. 여기에만 있고 이걸 새로 넣은 거라고 세 개를.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모르면. 특가법도 있죠. 뭐 장발장 상습절도 누범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 건 너무 형이 과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과잉금지 원칙 위반인데 바로 이 특가법에 규정된 상습절도의 누범 가중 처벌하는 거 이것도 위헌 결정 떨어졌다고. 바로 이 보충성의 원칙 내지는
저 뒤에서 보게 될 죄형법정지의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 위험결정 떨어진 거지. 자, 따라서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되 그 법익은 가급적 뭐 최소한도에 그쳐야지 지나치게 법익을 많이 보호하려 했다간 뭐 인권이 침해되거든, 인권이.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 겸허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해당됩니다. 여기 왜 없어? 예. 그 괄호 2번 끝에다가 뭐 간통죄 삭제된 거, 간통죄 또 그 전에 삭제된 뭐 혼인빙자 간음죄, 혼인빙자 간음, 간통 이런 것들이 바로 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 결정이 돼서 죄가 안 되는 거로 바뀐 거야. 그럼 이제 간통이 죄가 안 되니까 유부남 유부녀들은 막 간통해도 되나? 막 간통해도 되나? 안 돼요. 형법상으로는 돼. 형법상으로는 간통은 죄가 안 되니까. 그러나 조금 아까 얘기했죠. 형법상으로는 죄가 안 되더라도 뭐 남의 가정을 파탄을 냈으니 민사상 뭐 가정 파탄으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고, 손해배상. 그래서 이 간통을 없앤다고 하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무식한 것들 그럼 간통 막 해도 된다는 얘기냐 막 비난을 하는데, 형법적으로 처벌 안 한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사상 돈 물어내야 돼. 민사 책임만 지게 되는 거야. 채무불이행입니다. 이것도 부부로서의 계약을 맺었으면 부부 둘이서 뭐 신뢰를 갖고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배반을 했으니까 계약 위반이고 채무불이행이거든.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혼빈간 간통은 적어도 형법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걸 바뀌었습니다. 민사 책임까지 면하는 건 아니라고. 그 다음 보장적 기능. 보장적 기능이란 인권 보장인데, 아니 형법이 무슨 인권을 보장해 주느냐. 인권 보장하면 떠오르는 세계사회적 대표적인 키워드 마그나카르타. 그래서 이 인권 보장적 기능을 마그나카르타적 기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일단 일반인의 마그나카르타 일반 국민의 마그나카르타. 일반 국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범죄 요건만 구비하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자유가 보장됩니다. 일반 국민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벌을 받지 않고 살아갈 자유가 보장됩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바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강의도 하고 강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는 이거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지. 아니 범죄인도 인권을 보장해 주느냐?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 예를 들면 절도죄를 저질렀으면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만 받으면 되는 거지 6년 이상의 징역까지는 받지 않아도 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걸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 이외에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걸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해요. 한편 사회보호적 기능.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일반 국민들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특별예방기능 범죄자도 깜빵 갔다 온 뒤에 뭐 반성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위험형법, 위험한 영역도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죠. 넘어가서 그 중요한 죄형법정지. 형법에서 서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죄형법정지밖에 없죠. 죄형법정지가 뭐라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범죄와 형벌을 뭘로? 법률로 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10분 쉬었다가 합시다.